한번 해봐. 이게 놀이기구가 아니야. 진짜 이거 운동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이렇게 하는 건데 엄마는 못 하겠지? 이렇게 하고 못 들겠어? 못 들나? 못 들겠어. 이거 너무 무거워. 지아랑 저는 지아 하원하고 집 앞에 꽃이 예쁘게 펴서 주스 사들고 놀러 왔답니다. 우와. 예쁘다, 그치? 아니야, 아니야. 꽃은 꺾는 게 아니라 보는 거야, 지아야. 하나만. 딱 하나. 아니야. 지아 민들레도 거기서 살고 싶은데 지아가 뽑으면 죽어버리잖아. 그냥 예쁘게 보자. 완전 신난데 우리 지아. 와, 너무 이쁘다. 봄이에요 여러분. 와, 여기 흙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에서 맨발로 다니네요. 지아, 우리도 여기 맨발로 걸어볼까?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여기 가는데 어떤 분이 하트를 만드셔가지고 그래서 지아도 지금 이렇게 하트 만들고 있어요. 우와, 지아 것도 너무 이뻐. 엄마 친구들 사랑해요. 해봐. 사랑해요. 이제 계단도 잘 내려가네. 다 컸어 지아. 오리가 유유자적 옵니다. 안녕 오리. 안녕 오리. 바이바이. 우리는 아빠 만나러 간다. 어? 뭐야? 붕어야? 뭐야? 저기에서 뭐 점프하는 거 봤어 지아? 뭐지? 하이, 간지러워. 드디어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희 남편 백수 같지 않나요? 요즘에 걷거나 자전거 타고 다녀가지고 퇴근하고서는 추리닝 갈아입고 집에 오거든요. 저 빨간 아디다스 추리닝 저랑 신혼여행 하와이로 가가지고 거기서 산 건데 아직까지 입고 있어요. 멋있지 않나요? 저는 그런 모습이 멋있어서 결혼했답니다. 그래도 새로운 추리닝은 하나 사주는 걸로. 자, 이제 밥 먹자. 자, 엄마 친구들한테 인사해줘. 안녕하세요. 오늘은 와와 자는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뭐 하려고 하죠? 밥 먹어요 우리는. 맞아요. 오늘은 남편이 구청 가서 여권 찾아오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밥 먹고 온다고 해서 저희도 집에서 밥 먹을 거예요. 오늘은 짜잔, 치킨 스테이크 덮밥입니다. 지아는 안 먹을까봐 치킨 따로 넣고 양파랑 파랑은 좀 따로 놔봤어요. 조금이라도 먹자 지아야. 알겠지? 제가 지아 임신했을 때 임신당뇨여가지고 오이를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지아도 오이를 진짜 좋아해요. 응? 응, 치킨 먹어도 돼. 맛있었어? 응. 엄마 친구들 보고 있어 지아 야채 먹는 거.
택배가 왔습니다. 택배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뭘까? 엄마. 장난감이 엄마? 아니. 이사 가서 장난감 살 거야. 지금은 장난감이 없어. 뭔데? 봐봐, 뭔지. 응. 뭔데? 내 거야? 짠. 뭔데? 제가 곧 캐나다로 갈 거잖아요. 그건 7월에나 돼야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벌써 이 벌써 이 이민 가방을 샀거든요. 어차피 필요하니까 사긴 샀는데 저희 집이 빠졌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5월 초에 집을 비워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가전제품이랑 가구랑 이런 거는 다 팔고 갈 거라가지고 남은 거는 저희가 포장이사를 하기가 그래서 저희가 다 따로 정리해가지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옷 같은 거 여기에 넣어가지고 미리 옮겨 놓으려고 이 이민가방을 샀어요. 이게 바퀴 소음도 없다 그러고 내구성도 좋다 그래가지고 한번 사봤거든요. 네이버에 이민가방 치면 제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앉아. 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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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구성은 좀 있는 걸로 한번 사용해보고 후기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짜잔. 가서 봐봐 지아야. 앉아 저기.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 책장을 사러 오신다 그래가지고 여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와, 집에 있는 물건들이 하나씩 없어지는 거 보니까 제가 진짜 이사를 가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제가 바로 캐나다로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텀이 비어가지고 시댁에 들어가서 한 두세 달 정도 살 계획이거든요. 근데 벌써 집을 정리 막 하는데 이러다가 이 모든 계획이 엎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살짝 들긴 하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또 정리를 해야지 그때 가서 막 정리할 수 없으니까 선택의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아침에 토스트 먹다가 여기 돼가지고 빨개졌어요. 오븐에 넣은 접시가 엄청 뜨거운데 그거 살짝 닿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빨갛게 됐어요. 오노! 얼른 집 정리를 이것저것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남편이 지난번에 영어 공부한다고 이렇게 책 많이 샀잖아요. 해커스 인강이랑 책을 이렇게 많이 샀잖아요. 그때 며칠 보더니 그 뒤로 한 번도 안 보고 있어요, 지금. 책은 무겁기만 하게. 치우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이 열 참깨라면을 먹으려고 합니다. 지금 짜잔. 10시 20분도 안 됐거든요. 아침부터 라면을 먹으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아침에 땅콩버터랑 토스트랑 사과랑 이것저것 엄청 먹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픈 거죠? 요즘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아무튼 요즘에 엄청 식욕이 왕성해져가지고 당황스러워요. 왜 이렇게 잘 먹는 거야? 저번 영상에서 제가 친구들 만났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뷔페에 갔었거든요. 그때도 저만 진짜 잘 먹더라고요. 왜 이렇게 잘 먹죠? 나이 들면 입맛 없어진다는데 계속 좋아요. 아무튼 아침부터 라면 먹는 일상. 지금 집이 엉망진창인데 주말에 남편이랑 같이 버릴 거 좀 버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혼자 해서는 이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아, 우리 집을 보세요. 지금 작은 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정리하느라고 지하 여기 옷장을 팔게 되어가지고 여기를 다 비우고 여기 캠핑박스 두 개에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책장이 하나 팔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오늘 정리를 하고 집안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지아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와가지고 좀 정리를 하려고요. 정리를 하기 전에 바나나를 하나 먹겠습니다. 완전 정리지옥이에요, 정리지옥. 저 되게 미니멀리스트라 가지고 짐이 많이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짐이 꾸준히 나와요. 그리고 지아 옷 정리하는데 진짜 버릴 게 산더미더라고요. 이제 많이 커가지고 되게 신기했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조그만 거 입었었는데 지금 많이 커가지고 조만간 지아 옷 사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댄데 있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까맣게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샤워하다가 엄청 따가워서 보니까 여기 껍질이 막 벗겨지더라고요. 아니 오븐에 넣었던 접시를 오븐을 만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됐어요. 집안 정리하다 보니까 어머님이 주신 거 여기 이렇게 오빠 어렸을 때 일기장 모아놓은 거 막 이런 것도 있고 남편 어릴 적 사진첩 막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제 지아랑 같이 남편 어렸을 때 사진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결혼을 24살 때 했거든요. 저는 제가 결혼을 할 줄 몰랐어요. 일단 결혼을 하겠다 안 하겠다 뭐 딱히 비혼주의 이런 건 아니었는데 막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엄청 잘 일하고 잘 놀고 그렇게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아마 30대 초반에 제일 남자를 가려서 만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렇게 데이트하다가 좀 만남이 지속되면 좀 진지한 만남이 되잖아요. 그러면 약간 결혼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으로 사람을 깊이 못 사귀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제 인생에서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제일 도도하고 제일 남자를 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두 달, 세 달 정도 지나면은 약간 좀 진지한 만남으로 이어지는데 그게 되게 부담스러워서 안 만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남편을 영어 스터디 하다가 만나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 그냥 제가 그 스터디를 운영을 했고 남편은 회원으로 왔었는데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사귀게 됐는데 제가 어떤 모습을 보고 남편이랑 결혼을 해도 괜찮겠구나 생각을 했냐면 그 전까지 만났던 남자들은 정말 자신도 엄청 꾸미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능력이 되지 않는데 막 외제차를 타고 싶어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브랜드 옷으로 치장을 하고 막 이런 친구들을 좀 만났었어요. 그 무렵쯤에. 그래서 별로 매력이 없었는데 저희 남편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약간 딱 봐도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게 보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와는 다르게 엄청 검소하더라고요. 티셔츠도 만원짜리 막 입고 다니고 신발이나 이런 것도 예쁜 거를 막 찾는 게 아니라 엄청 편한 거를 찾고 그래가지고 되게 이 사람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막 치장하고 이러는데 신경 쓰이는 것보다 자기가 편한 게 좋고 창피해하지 않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한참 어렸을 때 약간 그런 자격지심이 있어가지고 가방도 좋은 거 사고 싶고 화장품도 좋은 거 쓰고 싶고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걸 깨닫고 제가 편하고 소비하는 거에도 꼭 필요하고 좋지만 오래 사용할 거? 뭐 이런 걸로 좀 이렇게 바뀌게 되었어요. 주변에 어떤 우리의 친구들은 진짜 명품 엄청 좋아하고 근데 뭐 돈을 잘 벌거나 막 그러면 괜찮은데 막 알바를 해서라도 명품을 사고 막 그런 게 저랑은 성향이 안 맞더라고요. 제가 두는 가치와 좀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게 좀 피곤하다라고 약간 느낄 때 지금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되게 새로워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둘이 나이도 있었을 때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어졌는데 제가 요즘에 보니까 저희 남편이 진짜 얼굴만 보면은 화도 절대 안 낼 것 같고 엄청 착할 것 같고 진짜 사랑할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할 말은 하고 약간 자기 중심이 뚜렷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10,000원짜리 티셔츠를 입어도 당당하고 그 대신 놀러 다니는 거나 맛있는 거 먹는 거 이런 거에 진심이고 그 전까지 만났던 사람들이랑 좀 다르고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을 했답니다. 이거 일기장을 읽어보는데 남편이 뼛속까지 문과거든요. 근데 어려서인데도 진짜 글을 재밌게 잘 썼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오늘 마음이 뿌듯했다. 체르니 30번으로 가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 체르니만 끝내면 피아노 학원을 안 다니니 너무나도 좋다. 그리고 얼마나 그리던 체르니 30번인가. 그리고 체르니 100번 치는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이제부터 열심히 해야겠다. 나는 방학이 되어 늦잠꾸러기다. 8시 30분쯤이 일찍 일어난 것이니 나는 엄청난 게으름뱅이라는 것을 내 자신으로 느꼈다. 하도 늦게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거른 적도 있다. 방학이 되어 부지런해지려고 했는데 내 자신이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겨울이 되니 나는 정말 움직이기가 싫고 계약이 두렵다. 어머니께 너무나도 혼났다. 영어학원에 안 가고 놀았다고 혼내셨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나 인생은 객관식 시험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를 본다면 공부를 시키지 않으실 텐데 너무나도 답답하다. 공부라면 진짜 질색이다. 감시를 받으면서 하는 공부는 정말 지옥보다 더 심한 것일지도 모른다. 아 너무 이게 초등학교 4학년 때 썼던 거더라고요. 너무 귀엽고 너무 웃겨. 이런 거 보면 저희 남편 진짜 키 187에 엄청 크거든요. 어른인 것만 같은데 이런 거 읽어보면 너무 귀엽고 재밌어요. 저는 정리를 마저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또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